제가 해보고 싶은 거를 느슨이란 브랜드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제 27년 인생에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제 인생에서 느슨하지 못하게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스킨케어 브랜드 느슨의 디렉터 권병욱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반은 화장품 업계에서 있었고, 인생의 나머지 반은 개발자로 살고 있죠. 그래도 기획력만큼은 좀 인정을 받아서 스카웃이 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3개월 동안 43가지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무조건 어느 시간까지 얼마짜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미션이 떨어지면 그거를 다 해냈었는데, 어찌 보면 그때 치열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마케팅 비도 사용 안 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도 안 하는 회사가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나가지 않니? 들고 직접 팔러 다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24시간을 다 써도 힘든데 물건을 팔러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공황장애라는 게 왔어요. 공황장애가 가장 크게 왔던 원인 중에 하나는 나이 50이라는 거였어요. 31일 날 그만두면 1일 날 바로 출근하는, 이게 제 27년의 인생이거든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아, 이 회사는 나랑 안 맞네? 뛰쳐나가서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50이란 나이는 어디도 안 받아주는 퇴물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쉬었어요. 지금 회사에서 너 아프다며? 그냥 여기 나와서 한번 뭐라도 해봐. 그렇게 다시 시작한 브랜드가 느슨인데, 그 발효에 대한 몰두, 느슨에 대한 몰두가 되게 많이 좋아졌고, 현재는 좀 약을 끊은 상태예요. 지금의 회사가 벤더 하는 회사인데, 그 브랜드를 해본 적이 없는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데, 잘 모르시니까 간섭이 없어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거를 느슨이란 브랜드로 처음으로 다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두 번의 펀딩을 했는데 3억의 펀딩 금액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27년 인생에 은퇴하기 직전에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개발자의 인생을 살면서 호불호가 있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게 제 소신이에요. 나노화된 취향 사회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제품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누군가는 끈적한데 누군가는 산뜻하고, 이런 게 화장품이듯이 누구의 취향도 맞출 수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만들어서 세상에 권병욱이 좋아하게 만들자. 특히 저는 네이밍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어느 날 그 출근하려고 가방 딱 메고 집을 딱 나서는데 너무 깝깝했어요. 세상이라는 옷이 루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루스를 한글로 번역하면 뭐지? 느슨이었어요. 피부 관리는 화장품의 본연의 역할이고, 그 외에 어떤 이야기로 오랫동안 사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일상의 언어로 느슨. 너의 하루가 느슨했으면 좋겠어.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 느슨하지 못하게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50이 넘고 보니 지금의 소비자들이 다 아들, 딸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진심이 나왔어요 지금. 아, 그들한테 던져주고 싶었어요. 공부를 잘하면 잘 되는 세상이니? 아니 난 그렇지 않던데. 그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너는 성공할 수 있겠니? 오로지 중요한 건 너의 속도로 너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걸어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피부 관리도 똑같아. 제발 느슨하게 너의 속도로, 그리고 화장품의 속도로 꾸준히. 앰플은 보습의 역할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뭘 고치고 싶은데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라서 오일을 아예 배제해버렸어요. 집에 쓰시는 그 비싼 크림 버리실 거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겹쳐 발랐을 때는 충돌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으니, 모공만 잘하는 아이, 피부결만 잘하는 아이, 피부톤만 잘하는 아이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겹쳐 발라보세요 라고 한번 떠들어 봤어요. 화장품 원료는 공기 접촉, 온도, 빛에 되게 민감한 아이들이에요. 스포이드로 이렇게 얼굴에 딱 짜내서 바르는 순간 저 먼지 어떡해, 저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들락날락 할 텐데. 그래서 에어리스 진공용기를 사용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되게 집요한 성격이에요. 그런 에어리스 용기에 되게 비싼 원료에 이런 욕심들만 가득 차다 보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 제품을, 이 외용기를 왜 매번 사야 되지 소비자가? 리필만 샀을 때는
반값으로 살 수가 있네. 지구도 지키고 여러분의 피부도 지키고 지갑 사정까지 지키고 싶어서 리필을 만들게 되었어라는 이야기를 서포터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은퇴가 솔직히 직장인의 은퇴가 될지 개발자의 은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 제목이 1차 펀딩에서 은퇴합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모두가 제발 은퇴하지 말아주시고 신제품 내주세요 했던 요청이 거의 700건이에요 그 브랜드가 나는 이렇게 느껴져서 좋았었어 라는 이거를 해치면 그 브랜드는 끝장나거든요. 느슨은 한결같았습니다 라는 거를 약속을 지켜주고 싶어서 하는데 제가 은퇴작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많은 걸 심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크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또 걸리고 그래서 많이들 기다려주고 계신데 하나하나씩 또 균열을 메고 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피부가 안 좋아지면 마음이 상해요.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해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피부가 상했다는 건 개인이 게을렀거나 아니면 피부가 어떤 외부 환경에 자극을 받았거나 화장품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럼 느슨이 할 테니 제발 마음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피부에 나타나니까 느슨합시다. 느슨하세요. 저는 오늘도 느슨했답니다. 화장품은 제 역할을 어쨌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느슨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